6층 이렇게 하시면 4층. 아, 저희가 두 명이니까 이거 4층하고 5층 할게요. 예, 그러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맡은 환자는 오늘 9명입니다. 그래서 9명이 아침 PCR 채취를 하고 하려면 이제 옷을 또 갈아입으러 가야 되죠.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겠습니다. 어떤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? 자체를 파장해버리면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지난 3월 1일부터 매일 환자 한 분 한 분의 한 소린 하소연을 들으면서 고통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. 결국 21세기에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팬데믹은 국가 간 실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. 한 국가가 가진 역량, 문제 해결 능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시험에 들 것입니다.